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람개비 스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개비 스킬은 되돌리기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팔보다 다리와 허리를 써야 하는 기술입니다. 되돌리기는 손의 위치가 하나는 몸 앞에 하나는 몸 뒤로 가지만 바람개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개비 스킬 연습법입니다. 먼저 줄을 몸 뒤에서 앞으로 넘겨줍니다. 다시 몸 앞으로 온 줄을 뒤로 넘겨줍니다. 반복합니다. 이것을 무릎의 반동과 허리의 좌우 회전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줍니다. 그리고 양 팔꿈치를 몸통에 붙인 채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듯 넘지 않는 줄넘기 기술은 모두 줄의 무게감을 느끼며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의 힘이 아닌 줄의 무게감을 느껴가면서 2도약으로 천천히 먼저 연습한 후에 익숙해지면 1도약으로 빠르게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속도도 조절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바람개비 스킬을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주위에 줄넘기를 배우려는 친구들이 있으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